안녕하십니까. 노컷운동 철수입니다. 아니, 노컷운동이 무슨 노컷운동이다, 약간 더럽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노 취업 컨설팅, 노컷운동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리플이 달렸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철수 형,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번에 어떤 영상에서 이런 말한것 같은데, 너무 간절한 회사는 면접을 잘못 본다. 왜 그런지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 민기선님. 이분 근데 이거 처음엔 존댓말 쓰다가 갑자기 반말을 제가 몇번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 이거 알 정도면 정말 이분 찐팬입니다. 사실입니다. 가고 싶은 기업. 아니, 그냥 가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고 싶어. 아주 가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탈합니다. 아, 물론 뭐그 준비된 탑티어 취준생들이 있죠. 뭘 해도 되는 취준생들. 뭐 삼성도 붙고 현대차도 붙고 SK도 붙는 그럼 뭐 상위 1%에서 한5% 정도 되는 취준생들은 이 영상 안 봐도 돼요. 그분들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취준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채널을 보고 제가 취업은 연애와 같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한번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소개팅을 하게 됐어. 근데 카톡으로 사진을 받았는데 엄청 이쁜 거야. 아니, 카톡 프사가 장난 아니야. 계속 하루가 다가오면서 엄청 떨리겠지. 설레고 빨리 보고 싶고 누우면 그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소개팅에서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 그 당일이 돼서 소개팅 장소에 나갔어. 뭐 커피숍에 나간 거야. 딱 문을 열었는데 그 누나가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야. 멀리서 빛이 나지. 심장 엄청 뜁니다. 딱 앉았을 때이 심장 소리가 내 귀에도 막 들리고, 저쪽이 심장 소리 들리면 어떡하냐, 막 숨도 잘안 쉬어지고 얼굴 빨개지고 귀 빨개지고 처음에 인사를 하겠지. 안녕하세요. 저 대개의 경우 이렇습니다. 첫 마디면 이러겠어요? 쭉 그래. 그러다가 한 30분 1시간 지나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이랑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나 차일 거 뻔히 보이는 거지. 마음이 조급해지지. 불안해지고 성급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막 던집니다. 뭐를? 무리수. 그럼 어떻게 된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잘안 돼. 이런 사람을 좋아해 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 있어. 있는데 그건 정말 세계의 연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락이 안올 거야.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하겠어? 집에 가서 이불킥 엄청 하고 친구들 불러서 술 먹고 술자리에서 계속 그일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그것만 보고 있고 계속 그 얘기만 한단 말이야? 아, 그 친구 진짜 이뻤는데 이런 얘기만 계속해. 그럼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 아이 뷰. 똑같습니다. 기업도 똑같아요. 가뜩이나 면접 가면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 아니더라도 떨게 돼 있어요. 왜냐면 평소에 내가 얘기하는 사람들과 복장이 달라. 나의 연령대가 다르다고. 그리고 약간 머리 희끗희끗한 아니면 배 나온 그런 아저씨들이 양복 입고 딱 이러고 앉아 있어. 그 앞에서 안떨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일반 기업도 떨리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 거기 안 떨리겠어요? 더 떨린다고. 계속 전날까지 막 수백 번을 막 되뇌인 막 그런 1분 자기소개나 장단점에 관한 뭐 그런 일반적인 질문들. 일단 1분 자기소개할 때도 내가 외운 게안 나오고 갑자기 턱 막힙니다. 그리고 호흡이 안 되니까 말하다가 갑자기 이런 사람도 있어. 일반적인 질문들 있지. 이 동아리 여기 들었었네요. 뭐 했어요? 내가 잘하는 내 얘기야. 어려운 전문 용어가 아니라 내 자소서 얘기를 내가 하는 거라고. 근데 말이 안 나온다고. 왜? 떨려서. 무슨 말을 하다 보면은 계속 중언부언 무슨 말을 덧붙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길을 잃고 그렇게 내말 듣던 면접관이 한번 하거나 뭐 이렇게 한번 서류 들치잖아? 내가 좀 지루한가? 내가 답변을 잘못했나? 그때부터 갑자기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난리죠. 뭐를? 무리수. 그럼 어떻게 된다? 저도 정말 많이 봤어요. 실제로 면접 때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 공통 질문 던지고 준비되는 분부터 뭐 답변하세요. 손 드는 거야. 조바심 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손 들고 답변을 막상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말만 중언부언하고 뭐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답변만 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점점 더 멀어지는 거라고. 심지어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마지막 할 말할 때 여태까지 계속 떨고 어버버하던 사람이 손 들고 정말 가고 싶다고 이러면서 우는 거야. 그때 그 여성 지원자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름도 알아. 정말 고마워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면접에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알아서 빠져주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만 해도 여태까지 붙어왔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정말 다 보여요. 물론 여러분들의 떨리는 심장 소리는 안 들려. 근데 보인다고. 뭐가?
궁해 보여. 궁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이 인사팀이야. 그런 사람 뽑아 주겠어요? 아니 업무 미팅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내보낸다고 생각을 해봐. 어? 거래처가 약간 좀 뚱하다고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중얼중얼하고 엄청 떨고 부들부들 떨고 이런 사람 뽑고 싶겠냐고. 정말 가고 싶은 기업. 가고 싶어 미치겠는 기업.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정을 떼세요. 그 기업과 정을 좀 떼면 됩니다. 정을 떼려면 어떻게 된다? 기업 분석하세요. 기업 분석하면 그 기업과 정을 좀뗄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애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내가 가슴 떨리던 그 엄청난 그 꿈에 그리던 그 이성과 운 좋게 됐어. 잘 만나게 됐어. 처음엔 설레지. 만날 때마다 설레고 말도 잘안 나오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편해지고 오히려 더 좋은 마음이 듭니다. 대신에 그 설렘이란 감정이 조금 뭐 걱정하고 배려하고 아니면 뭐좀잘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다른 감정으로 변하게 되지. 아, 물론 덜 좋아하게 됐다는 건 아니에요. 대체가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어떤 설렘, 필요 이상의 떨림은 어떤 미지의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미지의 영역.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나 그 기업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잘 모르니까 그 사람보다도 더 대단한 환상을 내 마음속에 그려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더 작아지고 그 사람 더 커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 떨리고 더 간절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실제로 그 떨렸던 그 사람을 만나서 오랫동안 연애해보잖아요? 똑같아. 그 사람도 서로 방구도 트고 서로 뭐 코딱지도 파주고 이러다 보면 아,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방구 냄새를 가지고 있구나. 아, 이 사람도 설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어떤 그 관계가 좀더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하고, 이혼도, 취업도 똑같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환상을 키우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설레고 가고 싶은 거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 기업을 실제 그 기업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 설렘, 그런 간절함은 조금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괜히 그 기업의 좋은 기사, 좋은 면만 보고 그런 환상을 키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못 들어갈 그런 대단한 기업 같고, 저 기업에 한번 들어가면 나는 모든 걸다 이루는 것 같고,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 가면 내가 더 주눅들고 작아지고, 말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기업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기업 분석을 해야 돼. 무슨 홍보 기사나 그 기업에서 봐줬으면 하는 그런 뭐 대단한 성과, 이런 것들, 연봉, 복지, 인지도, 이런 거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 기업의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뭐 SWOT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그 기업의 흠이 뭔가 그 기업의 뭐 배꼽 때는 뭔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고요. 그 기업의 콧구멍 속, 그 기업의 배꼽 속, 그 기업의 방구 냄새 이런 것까지 맡고 나서 그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해야 조금이나마 그런 간절함이 덜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지. 기업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이 있죠. 아니 그 기업이 그렇게 좋으면 그 기업 왜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단점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 기업은 단점도 있는 기업이다. 정말 좋은 기업이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지원하게 되면은 면접장에서도 좀덜 떨리게 되고 그 기업에 광탈하더라도 정말 마음이 좀덜 쓰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덜 쓰는 게 맞는 거야. 정말 가고 싶은 기업에 한번 떨어지잖아? 그거 정말 현타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취업 준비 안 합니다. 맨날 소주 먹고 친구들한테 한탄만 하고 혼자 노트북. 저는 그래서 기업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자소서에 풀어낼 거리, 면접에서 얘기할 거리, 이런 걸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업 분석이 아니라 기업 분석을 해야만 내가 정말 나 자신으로서 그 기업을 대할 수가 있어요.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저는 기업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 기업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취업 컨설팅 돈 주고 받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건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돈 없어요. 돈 있다고요?